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세계 판매 1위 컬처레일 제품이에요. 이 한 박스에 개별 포장된 유산균이 30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한 달 분량인데 이렇게 공간 차지도 안 해가지고 낱개로 알루미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실온 보관이 편해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겠더라고요. 유산균 제품을 볼 때 균질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컬처레일 제품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유산균만 사용해서 믿을 수 있어요. 하루에 컬처레일 유산균 캡슐 하나로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먹어보려고 해요. 그건 뭐야? 옛날에 토타 같은데. 헤이든이다. 저기. 네가 희둥이라 했지 않나? 이게 더운가 봐. 나 먹을게. 조금만 있어야 되네. 조금은 있는 게 잘 된다. 와 진짜 딱인데. 어 잠깐만. 아 진짜? 나 그 저기 데려다 줄 수 있나? 나 떠봐요. 야 내 메인탱 그거 있잖아. 물파스로 이렇게 하면 지워질 걸. 그때는 스펀지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썸머 패키지 여름 운동 필수 코스 보이는 곳만 골라서 자극 8억개 복부 유산소 요거 보면서 홈트 하려고 해요. 요가 매트 먼저 깔아주고 진짜 어디 센터 온 느낌으로 소독제 뿌리고 요가 매트 닦아가면서 홈트 하고 있어요. 요거트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어요. 휘핑크림처럼 올리는 거였는데 제가 모르고 섞어버렸어요. 망했습니다.
냉장고에서 6시간 불렸다가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비주얼은 망했지만 방금 이렇게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수름이 기다려. 스름 수름이 다 먹었어. 더 줄까? 더 줄까? 더 줄까? 더 줄까? 업독의 경우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고 매트 바닥에 손바닥과 발등만 댑니다. 숨 마시고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 척추 길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상체 숙입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수련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방금 요가하다가 생리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산뜻한 마음으로 요가를 하고 어제 만든 오트밀 먹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제가 엄청 규칙적이어가지고 거의 기계처럼 생리를 하거든요. 저는 플로라는 생리 어플 사용 중이에요. 생리 시작 날짜 기록했어요. 굉장히 기분 더러운 찝찝으리한 수요일 아침을 맞게 됐어요. 어제 만든 요거트 먹고 출근하려고요. 블루베리 오버나이트 뭐였지? 이름이 블루베리 레몬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봅니다. 맛있다. 오트밀은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으니까 식감이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아
오늘 저녁은 마카롱 여사님 레시피 따라서 고등어찜 해먹으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스타그래머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물 부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지금 생선 국이 됐습니다. 아니 문명특급에 틴탑이 나왔더라고요. 호다닥 문명특급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추억 발휘하고 자려고요. 제가 진짜 틴탑 노래를 그렇게 숨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나오셔가지고 괜히 막 뿌듯하고 제 생스. 내일도 데이 근무라서 알람을 맞췄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반이고요. 2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하게 생겼습니다.
부달 맑은 어성초 진정 마스크 이거 해줄게요. 지금이 9시 53분이니까 대충 10시 15분까지 팩 붙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을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먹어봤는데 확실히 장도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굉장히 원활해진 느낌이에요. 변비가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화장실에 굉장히 오래 앉아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유산균 먹고 나서부터 화장실에 머무는 그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신호가 오면은 바로 가서 바로 볼일 보고 바로 나오면 좋더라고요. 이번에 캡슐로 된 거 먹어보고 나는 캡슐이랑 더 잘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처럴 유산균은 캡슐 제형으로 돼 있어서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면 돼가지고 간편하기도 하고 목넘김도 부드러워서 그 점이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